우리 순천향 서울병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요. 특히 그 이태원에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우리 순천향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밤새도록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늦었지만 그때 고생하신 여러분들 직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. 네, 여러분 내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.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,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10년간에 걸친 리모델링을 잘 완성하고 연구부가 새로 생겨서 교수님들의 연구를 많이 도와주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새해에는 우리 순천향 가족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환자분한테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인연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하고 내원객분들 항상 기쁜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.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. 다른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. 내년에도 모두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새로 생긴 간호교육 파트입니다. 저희의 2023년 활약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시설팀 파이팅! 공간 6층 사랑합니다. 22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. 2022년 제가 순천향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새해에도 우리 이정재 원장님과 함께 똘똘 뭉쳐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순천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다시 한번 2002년 다시 한번 2023년도 화이팅! 화이팅!